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또 뵙게 됐네요. 거의 2월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한낮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통풍이 잘안 되고 해서 뭐 깍지벌레나 응애 뭐 이런 뿌리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 가지고 벌레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4월 지나서 5월, 6월, 7월, 8월 갈수록 여름으로 갈수록 네. 저희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나무들을 방해하는 그런 네, 벌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네, 뭐, 뿌리파리, 진딧물 등,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네, 얼굴을 아주, 몹시 상하게 만드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저에게 오늘 코퍼트라는 그런, 회사에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천적. 그러니까 그 벌레의 천적 있잖아요. 천적을 이용해서 벌레를 없애는 그런, 이런, 예, 약물들을, 약물이라고 할까? 병충해를 없애는 그런 천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 천적은 처음 써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택배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왔어요. 저도 이제 이 코퍼트 제품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떤 건지 이제 저기 제품 사용서를 보고서 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대강 봤더니, 이거는 이제 응애약이 한두 개가 와 있고요. 네, 응애가 이게 참 없애기가 힘들죠. 응애라는 벌레는 이렇게 조그만 벌레인데, 까마잡잡한 벌레인데, 이제 이렇게 잎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까마잡잡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게 응애잖아요. 그 응애 없애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응애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애로 인해서, 네, 이렇게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큰 예인데요.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노랗게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응애 벌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지금 옆에 있는 나무는 아직 응애가 번지지 않아서 아주 멀쩡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게 제가 1월 초에 구입해 왔는데 네, 요게 네 개짜리 구입해 왔는데 요게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5개가 됐고요. 예, 금세 한달 만에 이렇게 예, 하나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요런 거는 다 멀쩡한데 요것도 멀쩡하잖아요. 새로 나온 것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응애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요런 거, 응애를 없애는 거, 예, 두 가지 보내주셨네요. 어떤 거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요 응애약이 스워스키 뭐 얼티마이트 네 그리고 이거는 스피칼 플러스 네 요런 게 있고요 두개 그리고 요거는 네 크리소파라는 그런 약인데요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크리소파는 두 가지를 없애주네요 깍지벌레 아니면 예, 진딧물 천적이 될 수가 있대요. 아, 이거는 두 가지를, 이게 일석이조네요.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를 잡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깍지벌레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네, 저기 생기잖아요. 요즘에 특히 통풍이 안 됐을 때는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깍지 손벌레라고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문을 많이 못 열어놓으니까 깍지벌레가 자꾸 없애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깍지벌레 보여드릴게요. 요거 깍지벌레에 쓰는 거라고 합니다. 크리소파
네,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네,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요렇게 두 가지 정도가 깍지벌레가 생겼더라고요. 네, 깍지벌레가 어디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통풍이 잘안 되고 잎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곳에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요. 요렇게. 그죠?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네.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도 생겼나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생길랑 말랑 조금 생겼네요. 이렇게 네, 이제 잎이 다닥다닥 붙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깍지벌레가 이렇게 앉아요. 하얀 거 손깍지벌레. 네, 요거를 없애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요거 뭐죠? 크리스파. 크리스파 이거는 네, 이거 뿌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잎에 뿌려주면은 진딧물도 없애고 깍지벌레도 없앤다고 합니다. 크리스파. 네. 그리고 여기도 깍지벌레가 좀 생겼더라고요. 많이는 안 생겼는데,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은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 네, 요거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잎에다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막 생기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가끔 보면 잎에 또 응애도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응애약하고 깍지벌레 약을 다 뿌려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이거는 이제 깍지벌레만 생겼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응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응애약을 좀 뿌려주고, 네, 여기 깍지벌레 약을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요 응애약은요, 이렇게 열잖아요. 열으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게 돼 있거든요. 식물에 걸어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멍이 이런 데 구멍이 생겨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벌레가 살살살 기어 나와갖고 이제 이게 응애의 천적이에요. 얘가 이름이 이제 요게 스피칼 플러스인데 사막 1위 응애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이에요. 스피칼 플러스가. 그래서 여기서 살살살 이 벌레가 이 응애의 천적이 기어 나와서 이걸 걸어 놓으면 이 응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네, 여기 응애가 있는 네, 여기다가 한번 걸어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놔 볼게요. 이렇게 보이게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놨고요. 또 이게 여기에 응애가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발견해서 응애가 있는 식물에다 이걸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뿐이 아니라 응애를 또 없애는 거 요거 지중해 1위 응애 스워스키 얼티 마이트 네 요것도 이제 응애를 없애는 건데요. 요것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어 나오거든요, 벌레가. 기어 나와서 응애를 잡아먹는 건데, 이제 요게 이제 너무 조그맣다 싶으면 조금 더 뚫어주셔도 돼요, 위에다가. 뚫어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걸어 놓으시면 되고, 이거 두개다 걸어 놨게요. 어떤 응애인지 모르니까. 이건 지중해성 응애, 이건 사막 응애 중에서 어떤 건지 모르니까 두 개를 걸어 놔보고요. 네, 두 개를 이렇게 걸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두개다 깍지벌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깍지벌레. 깍지벌레가 있는 곳에는 깍지벌레 약 있잖아요. 요거. 크리스파. 이거를 한 10번 정도 흔들어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정도 흔들어줘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뿌려줘요. 잎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잎에다가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주 듬뿍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도 뿌려줄게요. 여기도 막 생기려고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몇 개씩 뿌려놔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며칠 한달 후에 보면 요게 싹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한번 뿌려놔 보고요. 여기에도 지금 네, 어디 생겼나요? 네, 여기 깍지벌레 여기 생겼죠? 네, 깍지벌레 있는 곳에 이렇게 깍지벌레가 네.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깍지벌레가 있네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뿌려줘 봅니다. 뿌려주고 여기는 이제 깍지벌레가 자꾸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네, 이렇게 한번 여기 가운데다가 좀 뿌려놔 줘 보고 잎에다가 살살살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없어질 때까지 뿌려놔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깍지벌레야. 네, 여기 코퍼트에서 요 코퍼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여기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요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코퍼트라는 그런 네,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퍼트. 제가 요거는 그리고 응애약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응애 있는 곳에 한번 걸어놔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잘 없어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뭐한달후 정도에 어떻게 요 잎이 변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천적이 아니고 네, 코퍼트의 네, 응애약과 네, 요거 진딧물과 깍지벌레약 요거를 사용하면서 네,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네, 영상으로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